네, 안녕하세요. 조셰프TV의 조성진 셰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첫 영상인 만큼 지금 굉장히 떨리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설레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조셰프TV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외식업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 메뉴 선정, 또 뭐가 있을까요? 인테리어 결정도 해야 되고, 메뉴가 선정됐으면 그 메뉴를 만드는 주방 설비도 해야 되고, 집기도 구매해야 되고, 뭐 테이블도 사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할 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한 영상에 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조셰프인 저와 가게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메뉴죠. 메뉴를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주방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스튜디오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여러분한테 쉽고 편안하게 간단하게 요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 준비했어요. 그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예, 여기는 조셰프 키친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가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제가 앞으로 모든 요리에 관련된 것들은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스튜디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예, 제 스튜디오 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스레인지 있고, 물 잘 나오는 싱크대 있고, 그 다음에 오븐이랑 전자레인지 같이 되는 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냉동고 있고, 일반 가정집에 흔히 있는 그런 설비로 갖춰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꼭 업장에서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특별한 날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따라하기 좋게 제가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해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항상 새롭고 그러면서 익숙한 그러면서 또한 맛있는 그러면서 또 만들기도 쉬운 그런 특별한 요리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요. 저의 조셰프TV는 요리를 가장 중점으로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아이템들과 모든 컨셉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한테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저를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좋은 컨셉과 좋은 메뉴 가지고 여러분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